안녕하세요.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, 손숙이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진행을 맡고 있는 연극배우 손숙입니다. 변변한 옷 한벌 없습니다. 낡게 헤어지고 닳아서 구멍이라도 나면 형형색색 천을 덧대고 또 덧대어서 넝마가 되어버린 옷 한벌. 하지만 행복합니다. 건부대기 묻은 얼굴 한가득 환한 웃음이 넘칩니다. 배고프고 가난해도 구수한 품밭 타령 한 곡조 뽑아내고 나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습니다. 더구나 내 노래 내 춤에 덩달아 흥에 겨워 어깨춤 들썩이는 어른들, 깔깔대며 웃는 어린이들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. 하지만 품바라고 해서 마냥 우스갯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세상살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떠나버린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지난 불효를 후회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면 공연을 보던 이들 모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냅니다. 때론 넋두리가 되고 때론 말장난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두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, 스스로를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말하는 사람, 품바 김종택 씨 만나봅니다.